수술을 해가지고 12월 달, 1월 달은 함평에서 재활 훈련을 했어요. 웨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이군 시스템이 웨이트가 한 80%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따라하다 보니까 몸도 좋아지는 느낌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타석에서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작년에 너무 많이 바꾸다 보니까 확실한 제 타격폼이 없었는데 제가 좀 잘 됐을 때 했던 방망이를 좀 생각해보다 보니까 좀 옛날로 많이 돌아갔죠, 지금. 한 22년도 때 영상도 많이 보고 22년도 때 타격 코치님, 최희석 코치님이 계셨는데 2군에 지금 같이 저랑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많이 바꿨죠. 22년도에는 타격폼이 좀 방망이를 어깨에 걸쳤다면은 작년에는 좀 세우셨더라고요. 네. 올해 다시 좀 어깨에다 좀 걸치시던데 타격폼을 바꾼 효과가 좀 바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좀. 폼을 바꾸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게 많은데 좀 솔직히 좀 불안해요. 지금 좀 잘 되고 공이 잘 보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기도 한데 야구가 안 돼서 불안한 것보다 좀 잘 돼서 불안한 게 더 나은 거니까 그래도 좋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자신 있게 하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. 잘 됐음에도 불안하다는 게 이 잘 되는 게 언젠가 깨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인 건가요? 시즌 때 잘 되면은 되게 좋죠. 근데 이때 말로 뭐 시범 경기 때 잘 되면은 잘 안 된다 시즌 때 이런 말들이 많은데 좀 그런 말들도 그러고 좀 생각보다 제가 지금 공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죠. 불안하기도 하고. 그 홈런 치신 걸 제가 좀 살펴보니까 몸쪽 높은 공을 다 치셨더라고요. 그 공을 던질 때 좀 공이 더 잘 보이는 건지 연습할 때 많이 거기를 봐요, 저는.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칠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노리긴 하는데 언젠간 이제 또 약점이 드러나면 골로 많이 던지겠죠. 미리 좀 대처를 좀 방법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반면에는 바깥쪽 변화가 좀 약하다는 평가가 좀 있어가지고 네.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. 오히려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하기보다는 장점을 좀 극대화로 하자 저는 그런 방향이거든요. 어차피 단점을 좀 올리자 하면은 장점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제 장점이 있는 거를 저는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일루 수비를 보시는데 좀 호구 실수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. 솔직히 첫 경기에 처음에 스타팅 나왔을 때는 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.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 그날따라 이제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다 핑계죠. 근데 그런 것도 제가 긴장을 했다는 거는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거기 때문에. 오랜만에 나가셔서 더 긴장하셨죠? 네, 맞아요. 오랜만에 1군에 좀 야구장 밟으니까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못한 게 맞고 근데 수비수들은 1루수를 믿고 던지는 거기 때문에 1루수들이 그런 거를 또 많이 연습하고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황대인 선수가 좀 멘탈 관리에 대한 좀 중요성을 말씀을 좀 몇 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. 네네. 저는 제가 멘탈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. 지금 어린 선수들도 막 지금 시범 경기 하면서 멘탈도 막 흔들리고 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그날 일은 그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잘 돼도 그날 잊어버리고 안 돼도 뭐 그날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여섯 경기를 하기 때문에 좀 빨리 잊어버리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멘탈 관리에는 선수 생활도 같이 하고 코치님도 같이 하고 감독님도 같이 하는데 한결같으세요. 진짜 리더십도 강하시고 친한 형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.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. 그래서 감독님도 홍대인 선수에 굉장히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느끼세요? 홍대인 그런 거를 표현을 안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. 선수 시절 때부터 같이 3루를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. 보답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제가 그 22년도에 주전을 좀 하고 이제 23년도에 좀 아등바등 했던 것 같아요. 같은 1루 선수들이 좀 솔직히 못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하면은 팀이 좋은 거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주전이다 주전이 아니다 뭐 맞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솔직히 못하면 안 되죠 이 멤버로. 지금 너무 다 잘하고 있고 몸도 다 잘 만들었고 일단 팀워크가 너무 좋아요. 지금 팀 분위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할 것 같습니다. 할 거예요. 황대인 선수 개인
개인적인 목표가 혹시 어떤 건지 궁금해서. 일단 첫 번째 안 아파야 되는 것 같아요. 뭐 목표를 하고 싶어도 아프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안 아픈 게 우선인 것 같고, 재밌게 하고 싶어요 저는. 재밌고 즐겁게 좀 야구장에 나가서 좀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. 올해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몸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곳에서 최대한 늦게까지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선수단 전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